지하에 기계들이 있다고 하는데 기계들 한번 보러 가. 와, 야, 우와, 엄청 많네. 공장이네 공장. 보호 컨디셔너. 우와 대박 제품이네요. 엄청 많아요. 자, 이 안에 기계들이 어떤 게 있는지 방금 놀라신 거 보셨겠지만 엄청 많은 기계들이 있는데, 와,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기계들이 너무 많아서 공장형이라는 게 느껴지고, 진짜 보시다시피 시작하자마자 냉장고들이 하나, 둘, 셋, 네 대 정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부성에서 나온 도어 컨디셔너도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컨디셔너. 이거 굉장히 비싸고, 이것도 가격대가. 근데 쭉 보시면 일단 냉장고부터 쭉 보실게요. 뭐 라셀레 나온 일반적인 냉장고, 냉동고 있고, 여기 에베레스트에 나온 거는 보통 바람을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깨끗하게 정리하면 되고, 아무래도 사용을 안 할 때 곰팡이도 있지만 냉장 숙성할 때 쓰시는 그런 기계들이라든지, 이 앞에 보시면 빵팬들이, 타공팬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일반 팬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양하게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베이커리 박스가 엄청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계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여기 데코오븐, 일제 데코오븐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보면, 저도 이런 데 좀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튼튼하고, 3의 3단 정도 되는, 그리고 이쪽에도 베이커리 오븐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옛날에 파리바게트 그런 데서 들어갈 때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사이사이에 이런 볼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쌓여 있고, 일단 크기가 엄청 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렌 오븐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븐기 10단 오븐기, 다렌 오븐기도 여기 있고, 다렌 오븐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고 고가의 오븐이긴 합니다. 네. 그 옆으로는 미메의 4단 데코오븐이고, 저희부터는 3의 4단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들어올리면 안에가 또 돌판이에요. 돌판. 네, 돌판에 되는 3의 4단 오븐이고, 그 옆으로는 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어 컨디셔너가 또 있습니다. 또 있어. 도어 컨디셔너 한 대도 세 대가 있고, 그 미메의 데코오븐 같은 경우는 한 대 두 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급속 냉동고는 있는데 갑자기 어딘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저울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제빵에 쓰는 것들은 다 있다 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 곳으로. 근데 문제는 여기가 지하 1층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를 들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저 데코오븐이라든지 그런 거 어떻게 빼야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뺄 수 있어요? 와, 이 계단을 올려야 되나? 엘리베이터로? 와, 다 들어갈까? 좁던데. 너무 많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스파이럴 신맥 믹서기도 이렇게 있거든요. 믹서기 지금 4대가 있는데, 버튼을 말씀했어. 스파이럴 믹서 2대, 일반 버티컬 믹서 2대 정도 있는데, 스파이럴 믹서, 여기 보시면 신맥과, 여기 보시면, 모델 번호 나와 있는데, 보시죠. 그리고 이쪽에는, SM25, 여기는 SM50,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믹서기도 쭉 있었다. 큰일 뻔했네. 소개는. 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계속 쭉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엄청 많은 곳이 지금 정리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와, 저희가 이거 드러나려는데 얼마나 힘들지 감히 상상도 안 되는데, 한번 이걸 어떻게 가지고 오실지 진짜 답답하지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다시 죽었어. 여기 저장고가 있었는데 저장고 안 봤어요. 와, 저장고 안에 보시면 일단은 다행히 선반들이 있고요. 쿨로 돌아가네. 시원하네요. 그리고 이 안에서 작업을 했다는 그런 저울이라든지, 이게 보이시죠?